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국내 1호 채소 소믈리에 김은경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정말로 우리 음식에 채소는 빠질 수 없는 재료잖아요. 채소 소믈리에 선생님이 추천하는 오늘의 메뉴는 또 무엇일지 기대가 됩니다. 가을하면 채소도 채소지만 낙지가 한참 제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낙지하고요, 아삭한 콩나물, 신선한 상추를 곁들인 매콤한 낙지 비빔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야, 요즘 그 제가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힘이 없거든요. 쓰러진 소도 벌떡 일어난다는 낙지로 저도 힘을 좀 불끈 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원기보충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저도 빨리 좀 기를 좀 살리고 싶은데요. 채소와 낙지의 환상조합, 오늘의 요리에 필요한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낙지 비빔밥이기 네. 때문에 낙지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낙지를 먼저 손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머리통 안에 내장이 있어요. 네. 이걸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머리통에 내장을 제거해주고 여기 붙어있는 느낌이 딱 있거든요. 그거를 살짝 가위로 이렇게 해서. 근데 낙지는 네.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싱싱하구나 알 수 있나요? 낙지는 일단 딱 봤을 때 윤기가 흐르고요. 여기 눈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아이들이 신선한 아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통을 이렇게 딱 뒤집으면요. 내장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먹물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장을 먼저 다 빼주세요. 이렇게 다 뜯어서 다 해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가위로 딱 잘라갖고 주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뒤집어서 놓고 만약에 이 내장 제거를 안 하고 그냥 요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먼물이 터져 나와가고요. 그러면 지저분하게 지저분하겠네요. 그렇죠. 빨판 사이사이에 뻘 같은 게 까만까만한 게 묻어있잖아요. 네. 이걸 다 제거를 해줘야 돼서 굵은 소금 소금으로 이거를 빠지락 이렇게 문대주세요. 그러면은 약간 뭐 비누칠한 것 마냥 네. 네, 거품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 굵은 소금이 서로 이렇게 문대지면서 이 사이사이 지저분한 것들이 다 빠져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지저분한 게 하고 그러면 비린 맛도 덜해지고 깨끗하게 손질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물에 한번 헹궈볼게요. 네. 자, 보시면 이제 낙지를요. 물에다가 소금으로 바지락 한 다음에 네, 그거를 살살 다 이렇게 훑으면서 소금기를 또 잘 빼주셔야 돼요. 깨끗해지네요. 그렇죠. 네. 깨끗하게 네, 해주세요. 담아서 어분에 좀 뻘 같은 게 묻어있으면 빼서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질을 해주시면 끝이에요. 자, 낙지 손질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서는 낙지를 먼저 데칠 거예요. 이거는 낙지 비빔밥이긴 한데 네. 낙지를 볶지를 않고요. 낙지는 따로 데친 다음에 양념장에 마지막에 버무려서 나갈 거예요. 그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낙지가 부드러워지겠네요. 그렇죠. 볶아지면서 낙지가 좀 오래 볶게 되면 질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살짝 데치면 야들야들한 맛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양념이 버무려도 그게 계속 남아있거든요. 자, 낙지 한번 데치러 갈게요. 자, 불로 가시죠. 네, 불로 오세요. 자, 물이 지금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자, 볼까요? 바글바글 끓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청주를 좀 넣어주시고요. 낙지를 넣어서 데치는 거죠? 데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 되나요?
한 30초 정도만 30초 하면 되는데요. 낙지가 좀 발이 굵으면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낙지 발이 가늘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만, 너무 오래 하면 질겨지니까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낙지가 탱글탱글하게 탄탄하게 올라오잖아요. 조금 다 된 거예요. 그럼 이 낙지가 발이 가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세발낙지인가요? 세발낙지보다는 조금 굵고요. 세발낙지는 이거보다 더 가늘어요. 더 가늘. 네, 네. 예전에 세발낙지에서 우리가 발이 세 개냐고. 그렇죠. 아, 다른구나. 발이 세 개냐고. 그래서 세발낙지냐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 예전에. 네. 도마 하나만 주세요. 자, 이렇게 손질된 낙지를요 양념에 버무리기 전에 좋게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1cm 정도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좀 아직 좀 뜨거운 건데요. 이거를 비벼 먹을 거니까 크지 않게 한 1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먹는 거예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힘은 없고 몸은 아프고 뭔가 기력 보충을 하고 싶어서 그 낙지 전문점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사와서 먹었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진짜. 야, 오늘 이렇게 배우고 나면 네. 비싼 돈 안 주고 네. 집에서 해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낙지 사다가 그리고 이제부터 낙지가 철이니까 낙지 많이 나오거든요. 마트에 가도 비싸지 않게. 그럼 사다가 집에서 해서 드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집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짜투리 채소 같은 거 꺼내다가 네. 쓱쓱 양념만 해서 비벼 먹으면 되니까. 자, 오늘 여기다가는 콩나물하고 뭐 상추, 오이, 깻잎이 들어왔는데 콩나물 좀 삶을 거예요. 아. 네, 콩나물 삶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콩나물 삶을 건데요. 자, 소금을 조금 준비를 하고요. 물은 콩나물이 반 정도만 잠길 정도로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선 불을 켜기 전에 소금을 여기다 솔솔솔 뿌려주세요. 소금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요. 그 다음에 불을, 센 물을 켜세요. 켜고 절대 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여는 게 좋죠. 네. 열면 비린 맛이 나고. 이렇게 해서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뭐 그러면 한 1분 30초? 2분이 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면 콩나물 다 익을 거예요. 예, 그때까지 하고 그 사이에 네. 이제 들어가는 채소들을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어슷하게 먼저 오이를 썰어주세요. 네. 얇게 얇게 썰어주세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네. 우리 요리하시는 선생님분들도 장인이신 것 같아요. 진기명기? 네. 자, 이렇게 해서 오이를 가늘게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자, 우선 오이도 거기다 넣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상추도 채 썰어서 들어갈 건데 상추는 조금 차가운 얼음물에다가 담궈 놓으면 더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있거든요. 썰고 나서 집어넣어 줄게요. 예전에 상추를 먹으면 네. 잠이 온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상추를 조금 먹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을 먹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데 상추를 이제 이거에는 별로 그게 안 보이지만 밭에서 상추를 바로 딱 따면요. 상추 따는 그 줄기 사이에 하얀 이렇게 진 같은 게 올라와요. 네. 그게 바로 상추를 먹었을 때 잠이 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네. 잠을 오게 한다기보다도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네. 네. 뭐 시험 전날에 좀 너무 예민하게 한다면 좀 밤잠을 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공부해야 되는데 먹으면 안 되고 잘다 자고 싶다 이럴 때는 상추 같은 것도 먹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럼 약간 면접 전날이나 네. 좀 약간 긴장 많이 되는 전날에 네. 뭐 청심환 같은 거 먹기보다는 네. 이 상추 같이 드시면 괜찮겠네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깻잎에는 또 비타민C가 또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요. 자, 깻잎도 채 썰 건데 깻잎은요 얇아서 채 썰기가 어려워요. 이쁘게 그러면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말아서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늘게 채 썰어 주세요. 자, 깻잎도 채 썰어서 준비했고요. 저것도 접시에 약간 옆에다 같이 담아 놓을게요. 그다음에 홍고추랑 청고추도 종종종종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따로 뭐 씨를 빼거나 그러진 않아도 괜찮죠? 네, 씨를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지니까요. 네.
이렇게 안 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고추, 청고추도 종종종종 썰어서 준비. 청고추도. 확실히 이 고추의 빨간색과 초록색이 딱 들어가면 네. 음식 맛도 더 좋아 보이고 식욕이 자극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또 눈으로 보는 게 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깍두로 얘기했네요. 자, 이렇게 집어넣고 그 사이에 콩나물이 다 데쳐진 것 같아요. 볼게요. 콩나물을 봅시다. 네, 바글바글 끓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콩나물도 다 익어서 커다란 접시에다 그런 거 먹한 데다가 놓고요. 불 끄고. 자. 혹시 이제 우리가 비빔밥에는 이렇게 네. 콩나물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콩나물 말고 숙주가 있다 하시는 분들 숙주도 괜찮죠? 괜찮아요. 숙주도 넣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콩나물도 큰 불에다 넣고서는요. 좀 남은 열로 더 익혀주기도 하고 네. 또 아삭한 맛이 살게 이렇게 해서 펼쳐서 놔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들어가는 재료들은 다 손질이 끝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거는 낙지에 들어가는 양념장이에요. 이제 일단 볼에다가 하나 다 섞어 볼게요. 네. 매콤한 맛이 들어가야 되니까 고추장 먼저 들어가고요. 빠질 수 없죠. 그렇죠. 고추장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가 따로 들어가진 않네요. 매운맛을 더 내주시고 싶으면 고춧가루 한 큰술 정도 더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자, 설탕. 네. 그리고 이거는 매실청. 그다음에 얘는 까나리 액젓이에요. 까나리 액젓. 네, 까나리 네. 액젓이 오히려 해산물 요리할 때 까나리 액젓을 간을 해주면은요 비린맛이 잡아줘요. 네. 그다음에 참기름도 넣고. 그리고 물엿, 약간 윤기가 나게 물엿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 그다음에 요거는 좀 상큼한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레몬즙. 네, 레몬즙을 넣고 통깨도 다 넣고요. 자, 이렇게 준비된 거를 팬에다가 이 소스만 살짝 볶아줄 거예요. 아, 소스만 따로 볶아요? 네, 소스만. 왜냐하면 낙지를 따로 볶을 게 아니라서 그냥 소스를 넣어주면 약간 날고추장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소스의 맛이 잘 어우러지게 한번 볼게요. 네. 자, 일단 소스를 먼저 따로 볶는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이게 오늘의 콕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념장을 끓여주면은 재료가 잘 섞이고 숙성된 맛이 난다. 맞아요. 네. 그래서 재료의 숙성된 맛을 내주기 위해서 한번 볶아서 해주시고요. 그러면 훨씬 이 고추장과 다른 양념들의 맛이 잘 어우러져요. 오래 볶는 건 아니고요. 불을 키운 다음에 잘 저어가면서 약간 포글포글 기포가 올라온다 생각할 때까지만, 그리고 설탕의 입자가 좀 양념에 잘 녹는다 할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저는 오늘 낙지 비빔밥이잖아요. 그렇죠. 밥을 해서 이제 따뜻한 밥에 이 재료들을 다 비벼서 먹는 비빔밥인데, 또 밥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네. 또 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면도 같이 한번 삶아 보려고 그래요. 네. 자, 불 끄고요. 맛있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면을 삶을 건데 면을 또 보시면 소면을 준비했어요. 네. 소면을 준비했고 저 앞에 보면 제가 식초를 조금 갖고 왔거든요. 식초요? 식초. 식초 맞죠? 식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식초를 왜 갖고 왔느냐. 국수를 삶는데, 자, 우리 바글바글 끓으면 국수를 넣어주세요. 국수를 넣고요. 찬물도 저기 찬물이요? 예. 네. 국수를요. 자, 이렇게 펼쳐갖고 넣으세요. 예. 그 다음에 젓가락 좀 접으시겠어요? 집어넣고요. 그러면서 이 국수 삶는 물에 식초를 한 큰술 정도만 넣으세요. 근데 지금 식초를 넣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면이 탄력이 생겨요. 쫄깃쫄깃하게. 자, 그렇게 해서 하고요. 또 그러면서 다시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바글바글 끓어오면 찬물을 한 컵을 넣어서 온도를 확 낮춰주세요. 그렇게 되면 또 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국수의 겉이 쫄깃쫄깃. 쫄깃쫄깃해지고. 네. 제가 소금 넣는 건 많이 봤었는데 네. 식초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식초가 그렇게 산성이 들어가면서 요 되게 면을 아주 그냥 탄력 있게 밀가루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삶아서 여기서 찬물을 넣어서 탱탱하게 네, 끓여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조금 더 끓을 때까지 이제 기다려주고요. 네. 이 양념장을 가지고 도마 쪽으로 옮겨가 볼까 봐요.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다 완성이 돼서 접시에 담을 거거든요. 네. 그 전에 이 네. 양념장을 이 아, 여기다 부어요? 부어요. 네. 이제 부어주세요. 먹기 바로 전에 이제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빨리 완성 접시를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시고요. 네. 고기 상추를 체에다가 받쳐서 좀 갖고 와 주시겠어요? 네. 네, 물기를 다 털어서 갖다 주세요. 네.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주시면은 이제 먼저 접시 큰 접시에다가 들어가는 채소들을 조금 보기 좋게 담아줄게요. 근데 확실히 이제 얼음물에 상추가 들어왔다 나오니까 굉장히 파릇파릇해졌네요. 그 아삭아삭한 느낌이 확 네. 살죠. 저렇게 넣고 네 오이도 넣고 주고요. 깻잎도 나가서 먹으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낙지가 나가서 먹으면 좀 비싸요. 네.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다 담아주시고요. 낙지도 낙지는 국물이 좀 있으니까 약간 국물을 흐르지 않게 요게 국물이 좀 있게 하는 게 양념장 대신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집어넣고요. 야, 전 낙지 오늘 매콤 낙지 비빔밥이라고 해서 네. 그냥 큰 그릇에다가 다 넣고 한 번에 비비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야, 아니네요. 비주얼부터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따뜻한 밥을요. 네. 여기다가 살살살 밥을 담아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참기름을 이렇게 넣고 깨도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비벼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준비가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국수도 국수는 잘 삶은 다음에요. 찬물에다가 이 밀가루를 남은 여분을 잘 전분기를 빼줘야지만 쫄깃쫄깃 또 계속해지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참기름에 살살살 이 국수에 면발이 붙지 말라고 네. 참기름에 살살살 했고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야, 이렇게 먹으면 정말 일석이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면을 좋아하시는 분은 면을 먹고 밥을 좋아하시는 분은 밥을 먹고 저는 면도 먹고 밥도 먹고 아주 좋죠? 네. 최고죠, 최고. 여기다가 또 참기름 쭉쭉쭉쭉 이렇게 뿌렸습니다. 자, 정말로 골라 먹는 재미가 클 것 같은데요. 자, 기살리는 보양식 매콤 낙지 비빔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푸짐하게 즐기는 매콤 낙지 비빔밥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양념장을 우르르 끓여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양념 재료가 잘 섞이고 숙성한 것처럼 진한 맛이 난다는 사실.
쫄깃쫄깃 칼칼한 맛에 기분까지 업! 매콤 낙지 비빔밥으로 가족들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매콤 낙지 비빔밥을 다시 살펴볼까요? 매콤 낙지 비빔밥은 먼저 낙지는 내장, 눈을 제거하고 소금에 바락바락 주무른 뒤 깨끗이 헹궈주세요. 끓는 물에 청주, 낙지를 넣어 데친 다음 잘게 썰어줍니다. 물이 담긴 냄비에 콩나물, 소금을 넣고 뚜껑을 덮어 2분 정도 삶아주세요. 오이, 상추, 깻잎은 채 썰고 홍고추, 풋고추는 송송 썰어줍니다. 채 썬 상추는 얼음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고추장, 설탕, 매실청, 까나리 액젓, 참기름, 물엿, 다진 마늘, 레몬즙, 통깨를 섞은 뒤 우르르 끓여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접시에 채 썬 상추, 오이, 깻잎, 송송 썬 홍고추, 풋고추, 삶은 콩나물을 먹기 좋게 담아주세요. 데친 낙지에 양념장을 버무려줍니다. 밥에 참기름, 통깨를 골고루 뿌려주세요. 삶은 소면에 참기름을 버무린 뒤 돌돌 감아 곁들여줍니다. 그 위에 통깨를 뿌려주면 매콤 낙지 비빔밥 완성! 오늘의 요리 매콤 낙지 비빔밥으로 기분 좋은 밥상을 차려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자, 오늘 매콤 낙지 비빔밥인데요. 네. 자, 낙지 비빔밥뿐만 아니라 소면까지 또 함께 해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면도 먹고 밥도 먹고. 네. 네. 한번 제가 좀 여기 들어간 재료들을요. 비빔밥이니까 네.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섞어서 올려드릴게요. 오이도 넣고 콩나물도 좀 넣고 양념까지. 그렇지. 야, 정말 푸짐하네요, 정말로. 네. 그래서 양념을 듬뿍. 그렇지. 그래서 자. 비벼서 드셔보세요. 네, 여기다 국수도 좀 드실 수 있게. 오. 자. 자. 네. 네. 그래서 아. 짜거라 그러진 않아요. 밥이 비벼져서. 괜찮. 낙지 좀 더 넣어도 돼요. 더 넣어서 비벼 드세요. 우와. 낙지가 주인공이니까. 와, 왜 따로 낙지를 따로 데친 다음에 네. 따로 해줬잖아요. 네. 저는 같이 먹는 줄 알았는데 따로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죠. 더 낙지의 맛이 부드럽고 그리고 또 크다 보면 네. 좀 이렇게 씹는데 힘들 수가 있는데 또 잘게 썰어주시니까 먹는데도 편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채소들을 조금 조금씩 넣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이 채소들의 맛 하나하나가 다 느껴집니다. 와. 맞아. 그러니까 아우 잘 먹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네. 와. 어디 기운 좀 나요? 아까 보니까 기운 없어 보이더라고.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래 와. 그래. 자, 요것도 국수도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와. 내가 비벼놨어. 더 넣어도 돼. 낙지를, 돼. 예, 더 넣어도 돼. 네. 낙지 많이 먹어요. 네. 와. 거동이 한 입에 쑥. 이거 다 들어가겠어요? 어때 이것도 면은 또 면대로의 또 맛이 있죠. 와 선생님. 네. 제가 이제껏 낙지 요리 참 좋아서 많이 먹어봤는데 네. 그동안 먹었던 것 중에 네. 1등이지 않았나. 우와 와. 너무 좋네. 아유 이거 먹고 기운 차리세요. 야 힘이 막 올라오는데. 네. 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와. 맛있게 먹는 게 다 표현이야. 맞아요. 와, 제가 처음 인사드릴 때보다 약간 상기됐거든요. 그러니까. 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빨리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선생님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맛있는 요리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찬바람 불 때 딱 구수한 청국장 김치찌개와 달콤하고 부드러운 연어구이! 절대 놓치지 마세요!